집 밑에 치악산 둘레길이 새로 생겨서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소뚜껑TV. 점심을 일찍 먹고 12시 30분에 집을 나와 치악산에 있는 국경사절까지 둘레길을 걸어볼게요. 집에서 국경사절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리는 힘들지 않는 코스네요. 거리는 밑에 주차장에서 편도 2.8km, 왕복 5.6km인데 집에서는 약 6k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새로 생긴 둘레길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고 좋은 공기와 바람을 느끼면서 걷기엔 딱인 코스인 것 같네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봄이 되는 3월부턴 코로나로 인해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여기 둘레길이 많이 붐빌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정표의 치악산 둘레길 11코스라고 나와 있네요. 날씨도 좋고 나무향이 많이 나는 게 건강해지는 기분이네요. 치악산 공원 경계 푯말도 보이네요. 이제 여기 계단을 내려가면 도착지인 국경사절이 나옵니다. 걷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차를 타고 이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음 만날 수도 있겠어요. 국경사절까지 가서 절도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돌아오는 코스가 힐링이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국경사절은 경치와 공기가 좋아 간혹 커피 마시러 가는 곳인데 차로만 다니다 이렇게 걸어서 간 건 처음이라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여기가 국경사절입니다. 포근하니 경치가 좋지요. 이제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멀리 아파트들도 보이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눈이 녹으면서 코스의 길이 질퍽질퍽한 곳이 몇 구간이 있어 그것만 개선되면 최상의 둘레길 코스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둘레길 11코스 한가터기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뚜껑TV